네, 안녕하세요.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입니다. 저는 뭐 앞에서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완 교수님과 거의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순서가 또 주진열 교수님 제가 다음이다 보니까 일부터 주진열 교수님 말씀에 대한 약간의 또 저희 반론 같은 것도 좀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미 이완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부당한 이익을 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 조항 모양이 얼핏 보면 공정거래법 23조 1항에서의 그 불공정거래 행위와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법이 이렇게 유사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위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두 조문의 구조는 상당히 또 다르기도 합니다. 우선 그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23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고, 각호의 금지 행위 유형에서 부당하기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함으로써 이렇게 각호의 금지 행위 부당성과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각호의 부당하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공정거래 저해성이 연결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이 공정거래법 새로 신설된 조문인 23조의 2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기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하고, 그 다음에 각호의 금지 유형에서는 이렇게 부당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조문의 해석에 충실하게 해석을 할때이 각호 금지 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부당성 판단이 필요 없는 거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본문에 따라서 부당한 이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행위가 성립했는데 이 부당한이 아니냐, 이제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 이완 교수님의 발제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럴 땐 지금 이 부당한 이익과 관련된 마지막 그 행위는 그 자체로 성립을 하게 되고, 마지막 이 부당성만이 판단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건데요. 이 23조의 2의 규제의 목적은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거나 심화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문이라면 그 자체로서의 사익 편취성을 얘기해야지, 그 마지막 목적인 경기력 집중까지 가는 건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조의 2에서 얘기하는 부당성은 바로 사익 편취성 그 자체이고요. 이 사익 편취성이 입증될 때 경기력 집중의 초래 또는 심화는 자동적으로 입증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 23조의 2는요, 행위 주체와 객체를 상당히 줄여놨습니다. 즉, 행위 주체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집단만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행위 객체도 이게 뭐 상장이냐 비상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0% 내지 30% 정도의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경우에만 행위 객체가 됩니다. 이렇게 행위 주체와 객체를 범위를 줄여놓은 것은 바로 이 자체, 이런 요건들이 바로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거나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행위 요건에서 이걸 충족시켰는데 이걸 별도로 만약에 입증을 하라고 한다는 건 상당히 이건 뭐 중복적이고 어려운 규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호의 행위가 사익 편취 행위고, 이 각호의 행위가 성립이 된 다음에 그 부당한 이익은 당연히 사익 편취성이 될 것이고요. 당연히 이 사익 편취 행위가 있으면 사익 편취성이 있는 것은 전제로 되어야 될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당한 이익이란 표현을 써서 이것이 판단이 필요하다면, 어떤 혹시라도 사익 편취성이 정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다 규제한다면 너무 과한 규제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예외적인 사유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런 부당한 이익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즉, 여기서의 이 부당한 이익에서의 부당성, 그리고 이거를 사익 편취성을 배제하기 위한 거는 부당성이 없다 함이라는 것은 당해 사익 편취 행위가 경제력 집중의 초래 또는 심화와 명백히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유에 국한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당성 판단은요, 각호의 금지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를 분별해내기 위한 소극적 판단 기준으로서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위 개체와 행위 주체가 이미 많이 굉장히 엄격한 요건으로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행위는 사실 경제력 집중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등법원 판례에서 제가 발표문에 토론문에 적지는 않았지만 또 주진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된 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고법 판례에서 이 경제력 집중이 발생한 여지가 없거나 극히 미비한 경우 이를 규제하는 것이 사적 자치의 본질을 해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까지 부당한 이익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는요.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그런 행위 주체와 행위 개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경제력 집중은 굉장히 추상적 개념이고 이거를 정말 구체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로 하여금 이렇게 추상적인 경제력 집중을 입증하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논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그런 기준을 만약에 만들어내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르지만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서의 판단 기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결합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시장 집중과 관련된 논의인데요. 이때 기업 들어보셨겠지만 허시마 핀달 지수를 얘기할 때 HHI 지수가 1200 이하인 경우에는 거의 시장 집중도가 없다고 보아서 미미하다고 보고요. 이때는 어떤 조금이라도 증가했다 해도 이거는 안전이더라고 보면서 그 정도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HHI 지수가 2500 이상인 경우에는 상당히 집중된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작은 시장 집중도가 증가하는 적응을 할지라도 잡아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 이 규정의 이 23조 2의 경우에는 이미 행위 주체와 행위 객체에 의해서 시장이 경제력 집중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걸 아주 큰 범위 내에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익 편취행위 그 자체, 사익 편취성이 있는 그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미미한 변화만으로도 이것이 일으킬 경제력 집중의 파급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혹시 공정위가 이걸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 입증해야 되는 그 규모나 정도가 고법이 그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만큼 크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지적할 것은 이 규정이 들어오면서 아무리 경제력 집중에 억제가 목적이 있고 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면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3장에 이것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입법자의 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력 집중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라고 하는 만약에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제3장에 저는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별도의 5장에 들어오고 또 불공정 거래 행위와 별도의 어떤 조문 제목으로서 또 들어왔고 그래서 5장에서도 불공정 거래 행위의 금지 및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제호를 가지게 되었다면 이 제23조의 2는 별도의 어떤 경제력 집중 억제를 규정하고 있는 제3장과는 좀 다른 방식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5장에 규정되어 있는 이 23조의 2에 대해서 경제력 집중 그 자체를 그것의 증가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정위가 만약에 입증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23조의 2의 부당한 이익의 부당성이고 그것은 바로 제23조의 2의 각호의 행위, 사익 편취 행위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사익 편취성이 될 것이고요. 실제로 그 행위가 성립을 한다면 그런 사익 편취성은 쉽게 입증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부당성은 만약에 부당한 이익이 없다면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경우에 부당한 이런 사익 편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로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정위가 각호의 금지 행위 행위를 통해서 또 반사적으로 인정되는 이런 사익 편취성이라 말로 바로 총수일가에 대해서 정당한 이익이 아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초가 되는 바로 그런
위법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